어렸을 때부터 갔던 맛집들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이 1인용 닭볶음탕이 아니잖아요, 그죠? 3-4인용? 3-4인용. 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오빠도 많이 드시니까. 갑자기 에너지 확 오네. 역시 그 배운 사람이랑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두 개 시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 나 하나 시키면 어떡하나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어우, 기대된다. 드디어 덕양구 토박이의 찐 맛집. 여기 맞아요? 네. 매운 타이레를 있는데? 닭볶음탕을 판다고? 네. 근데 포스 장난 아니다. 저 들어가시죠. 와우. 와,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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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무슨 가마솥에 매운탕 드시는데. 네. 우리 닭도리탕 먹으러 온 거 맞죠? 네. 근데 주변에는 다 매운탕만 드시던데. 닭볶음탕은 단골들만 알고 미리 꼭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여기는 정말 단골들만 가요. 미리 저 가니까 두 시간 뒤에 가니까 부탁드릴게요 했을 때 사장님이 오케이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메뉴예요. 이렇게 앉으면. 여기. 테이블 따로 쓰는 거예요 지금? 와, 아 진짜? 아 이게 무슨 그림이야? 저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화구가 하나여서 1인 1냄비야? 1인 1 레아 테이스트. 1인 레아 테이스트. 와, 포스가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 아유. 너무 오랜만. 안녕하세요. 내가 팬이야.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아니 근데 내가 대시 팬이다. 아 진짜. 아유. 진짜 지금 가짜예요. 네. 사장님 포스가 장난 아니다. 네. 그 단무지처럼 하는 거. 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야, 맛있겠다. 아, 야, 이 괜찮다. 와, 아니, 괜찮다. 국물이 많은 볶음탕 같아요. 국물. 매운탕 전문집이니까 양념이 얼마나 맛있겠냐고. 양념이 매운탕이에요. 우리는 절대 겸상할 수 없는 사이네요. 1인 1닭을 해야 돼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맛에 완전. 와. 맛있죠. 와, 눈 커졌어. 와. 저기요. 네. 우리 여기 좀 짠데. 네.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닭볶음탕을 위한 베이스가 아니에요. 매운탕을 위한 베이스. 어허.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 하는 거예요? 네, 닭볶음탕에서 좀 느끼기 힘든 그 산초 그 느낌과 후추, 그리고 칼칼함 이런 것들이 매운탕 베이스로 있는데 닭만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매운맛이랑 단맛 진짜. 강도 어느 정도예요? 조금 매운 편이에요. 매운탕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맵고 단맛은요? 단맛 아주... 땅이 조금보다 좀 더 달아요. 아, 좀 더 달아요. 아, 나 매콤매콤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 공깃밥을 좀 시킬 수 있나요?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아, 예. 두 개 주세요. 거기 두 개 다 아, 주시면 돼요. 네네. 귀찮으실까 봐. 두 개 다 주시면 돼요. 전 밥 대신 수제비. 정말? 이게 밥 없이 들어간다고? 네. 이렇게 먹고 수제비 또 추가해요. 아, 저는 이거 밥 없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수제비 먹어. 너무 좋아요. 차장. 아니, 닭볶음탕에 수제비는 안 넣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 저... 저 무조건 수제비 먼저. 드세요, 드세요.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세요. 수제비는 쫀득하게 너무 좋아. 어, 수제비 좋아하는 분들은 완장하겠는데? 계속 추가해야 돼.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감사해요. 재밌네. 자, 감자. 익었을까요, 근데? 아, 익었어요. 완전 좋았어. 감자랑 살을 싹싹 발라가지고. 예쁘다. 결대로 찢긴다. 감자도.
아, 이제 감자를 으깨가지고 결대로 닭 살을 다 찢어가지고 버섯도 다 찢어가지고 싹 같이 버무릴 때 아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 표현하시는 걸 처음 봐요. 어? 맛 표현. 너무 맛있으니까 이런 리액션이 나오네. 네. 대박이다. 진짜 어디서도 이런 맛은 잘 못 느껴가지고. 여기 빨리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난리 나겠다. 와, 밥 가져오셨어요? 밥 10그릇 먹겠다. 궁금해가지고. 밥 10그릇. 밥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수제비를 어머어머 어머어머 세 겹 어머어머 내수제비 야야야야 수제비 수제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우 고기를 덜고 저는 수제비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우리는 어쩌다가 만나게 됐을까요? 일로 안 만났으면 우린 정말 멍메이트, 멍메이트. 멍메이트로 맨날 맛집을 다녔을 텐데. 네, 수제비 걷어주세요. 수제비? 네. 왔다. 아이고, 가까이 봐서 행복하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오, 다 좋다. 어머님이 뜯어주시는 거 가서 먹어야겠다. 아유, 가자, 때문에, 가자, 가자. 이것 때문에 이거 포장은 아니야. 직접 떠주시는 이 수제비 때문에 여기 늘 오신다고.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여기 저는 제가 가는 단골 아니면 버릇이 생겼어. 밥을 대신 시켜달라 그래. 계속 시키기 민망해가지고. 이야 매니저분이 잘 드시니까 좋네. 같이 다니면서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태희 씨는 지금 살면서 배부르게 먹은 적이 언제예요? 밖에서는 몇 번 안 되는데 냉삼겹치 냉 몇 인분 벌써 무섭다. 고기를 몇 인분 묻는지 묻는 게 전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먹는 거지. 아~ 얘를 인분으로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해. 그러니까 콩자반 같은 거예요. 콩자반. 그냥 콩자반. 헤이에게 고기는 콩자반이다. 이제 거의 다 드셨으면 볶음밥을 볶아볼까요? 볶음밥을 먹기 위해 제가 공깃밥 추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밥 두 개 볶아주세요. 밥 두 개. 아, 오. 특수효과 아니죠, 이거? 손님 다 어디 가냐고. 볶음밥! 아, 아이고야! 야, 말을 야, 못 듣게 해놨네. 아니, 꼭 찌르면 찐이야. 아, 예술이야. 그건 반칙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자 으깨야지. 볶음밥이 아니지. 영일 씨 내 스타일이야. 이제 먹는데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야? 야구. 영일 씨 지금 주먹밥처럼 드신 거 아니야? 원래 이 정도.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 대만족이네요. 다 갔어, 다 갔어 지금. 지금 사장님도 퇴근하신 거죠 지금?